심장 수술이 종료되면 본관 3층 심장외과 중환자실로 이동하므로 수술 전에 사용하셨던 병실을 비우고 환자가 수술실에 갈 때 보호자도 짐을 싸서 함께 이동합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사용할 물품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중환자실 준비 물품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보호자는 수술 종료 후 의료진의 호출이 있을 때까지 수술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면 첫 면회를 합니다. 중환자실 첫 면회 시 준비한 물품을 중환자실에 전달합니다. 면회 종료 후엔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으며 응급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직전 보호자가 본관 3층 심장외과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연락드립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수술 경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환자실 간호사가 면회, 물품 준비 등 중환자실 생활에 대해 안내합니다. 심장 수술 후 첫 면회는 수술 직후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환자 활력 징후가 불안정할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보호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 면회 후 귀가하거나 원 내에 대기합니다. 다음 날 면회는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30분간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과 인공호흡기 사용 및 억제대 적용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환자실에서 진행하는 치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자발호흡이 가능해지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혈압 유지를 위해 약물과 항생제 치료를 하고 각종 흉관 및 배액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공박동기 치료 등 심장수술 후 부정맥을 관리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하고 안내 책자를 통해 중환자실 선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억제대는 인공호흡기 제거 전까지 유지하나 선망 발생 시 추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심장 재활 운동에 대해서도 교육합니다. 중환자실 체류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수술 다음 날 오전 담당 교수 회진 후 전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장외과 병동 내 준중환자실, 일반 병실 전동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병동 전동 시에는 보호자 1인 상주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집도의 결정에 따라 병동 준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준중환자실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의 중간 단계 병실로 환자 상태를 집중 관찰할 수 있는 인력과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준중환자실에서는 보호자가 함께 상주하면서 화장실 가기, 걷기 운동 등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 흉관 삽입 부위, 어깨, 목 등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은 개인차가 있으나 1일에서 2일에 가장 심하고 7일에서 10일간 지속될 수 있으나 점차 호전됩니다. 의료진에게 통증을 표현할 때는 10점 표현법으로 표현합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는 0점, 극심한 통증은 10점으로 표현합니다. 통증은 수술 직후 주사, 먹는 약, 진통 패치와 같은 진통제를 투여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진통제는 4점 이상일 때 투여할 수 있으므로 통증 발생 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수술 후 통증은 자연스러운 증상이므로 억지로 참지 않도록 합니다. 통증을 참으면 혈압이나 맥박에 영향을 주고 회복에 중요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절 운동이나 걷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욕 부진, 소화 및 배변 장애로 인해 식사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수술 상처 부위 조직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사례가 걸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부터는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부터 시작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치료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주사로 보충하지만 구강 섭취로 얻을 수 있는 열량이나 영양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뇨 환자나 금기식품이 아니라면 환자의 기호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치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구강 섭취가 감소된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치질과 가글링으로 입안을 청결히 합니다. 입안이 깨끗하면 메스꺼움도 덜하고 맛을 잘 느낄 수 있으므로 식욕이 좋아집니다. 식사 후 소화를 위해 30분간 쉬고 나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신진 대사량도 증가시킵니다. 심장 수술 후 환자의 신체에 흉관과 작은 배액관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은 수술하면서 발생한 분비물들이 체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며 관이 삽입되어 있는 위치보다 아래 방향에 두어야 합니다. 원활한 배액을 위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배액관이 분리되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배액관은 보통 수술 후 2일에서 3일 후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할 때 제거합니다. 심장 수술 후 호흡 운동은 폐합병증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기구를 사용하여 호흡 운동을 합니다. 1. 침대에 등을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2. 침상 테이블에 호흡 운동 기구를 올려두고 손으로 고정합니다. 3. 자연스럽게 호흡은 2, 3회 합니다. 4. 기구의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5. 노란 공이 스마일 표시 안에 머물도록 숨을 3에서 5초간 참습니다. 6. 입을 오므린 채로 마우스피스를 입에서 뗍니다. 7. 밖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내쉽니다. 8. 3번에서 7번을 반복합니다. 9. 1시간마다 10회씩 반복합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침상 내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주사줄, 모니터 연결선, 흉관 등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므로 발목 돌리기와 같은 가벼운 관절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준중환자실로 이동한 후부터는 걷기 운동이 가능합니다.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간호사가 이동 보조기구인 워커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고 운동 중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등 불편함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상처 소독은 수술 후 2일경에 처음 시행하며 이후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합니다. 상처 부위에서 거즈가 흠뻑 젖을 정도로 혈액이나 진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소독이 다시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장 수술 후에는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매일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체중 측정을 하며 심장 초음파 또는 CT 검사 후에 퇴원일이 결정됩니다. 약물 혹은 치료 시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상담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음식,
물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기록합니다. 약물 조절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치이므로 제공되는 식사와 물을 포함해 24시간 동안 드신 모든 음식물과 소변량, 대변 횟수와 양상을 측정하여 매일 기록합니다. 기록표 뒷장에 수분 함량표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